안녕하세요. 저는 마구한 존입니다. 요리 두 번째 시간. 오늘 어떤 요리를 해볼 거죠? 자, 오늘 하게 될 요리는 한국에서도 유명하지만 중국 어디를 가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요리입니다. 시홍시 자오지단. 자, 오늘 그 토마토 계란볶음을 좀 중국 스타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원래 중국 거 아닌가요? 중국 거긴 한데 그 우리나라 건데 당연히 중국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레시피는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근데 제가 하는 것도 간단하지만 중국식 토마토 계란볶음이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간단하면서도 맛은 죽여주는 그런 요리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달볶음을 만들러 가보시죠. 요리에 앞서 재료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재료인 토마토 그리고 계란 그리고 그 파는 나중에 썰어서 고명을 올릴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재료 요리 끝이에요. 예, 끝. 네,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예,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재료로는 전분물, 나중에 온도 맞추는 거. 1:1 비율이에요. 전분 1, 물 1. 이런 식으로 개워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케찹이 조금 들어가요. 간을 맞추는 소금, 후추, 식초. 식초는 나중에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계란에다가. 뭐 이 정도 재료면 뭐 집에 웬만하면 있는 재료니까 뭐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 빠진 거, 설탕도 조금 들어가요. 중국 요리에 설탕을 뺄 수 없어요. 이제 계란에다가 소금을 한 4분의 1 티스푼 정도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식초를 조금 넣었어요. 만큼. 그 이유는 계란에 있는 단백질 성분이 산을 만나게되면 응집력이 생겨요. 응집력이 뭐예요? 응집하는 역이죠. 감사합니다. 팔집을 좀 내고 반으로 잘라요. 토마토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지금 여러 명이 먹을 건데 하나로 되나요? 사실 이 정도 양이면 1인분 정도예요. 누구 코에 붙이라고 이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제 코에 붙이려고. 아, 제가 좀 많이 먹을게요. 되도록이면 조금 얇게 썰어주시면 좋아요. 이러면 준비 끝난 겁니다. 준비 끝? 진짜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딱 봐도 간단해 보여요. 고명을 올릴 파입니다, 파. 바로 요리 시작! 와, 첫 번째 시간이랑은 차이가 너무 심한데요, 이거? 요리 시작합니다. 팬이 조금 달궈졌으면 여기다가 기름을 적당히 둘러주세요. 기름을 적당히 달구고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먼저 계란을 볶아주고 계란을 먼저 볶아주고 그 다음에 토마토를 볶고 거기다 합쳐줄 거예요. 자, 먼저 계란 먼저 넣겠습니다. 계란도 너무 많이 젓지 마세요. 이렇게 넣고 살짝 젓지 말라고요? 네, 너무 많이 젓지 마세요. 크랩이 될 정도, 이 정도만 해주시고 기름을 다 빨아들이네요. 그렇죠. 이번에. 계란이 굉장히 기름을 많이 빨아들여요. 자, 계란을 따로 담아봅니다. 다른 데다가. 아, 같이 볶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색깔을 입어요, 계란이. 여기다가 기름 또 넣어요? 기름 또 넣죠. 엄마야. 그리고 조금만 눌러주세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기름이 뜨거워졌을 때 토마토를 바로 넣게 되면 기름이 확 튀어요. 물 때문에 그런 거죠? 물 성분 때문에? 그렇죠, 수분 때문에. 요건 피할 수 없어요. 알고 계시라고. 피할 수 없어. 알고 계시라고.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죠. 예방해야죠. 토마토를 넣습니다. 튀김 뿌릴 거예요. 오우, 이렇게 토마토를 넣고 많이 볶지 마세요. 조금 토마토만 물러질 정도만. 한국 토마토는 원래 좀 물러서 금방 물러지는데 이게 마카오 토마토는 조금 단단해요. 그래서 조금 더 볶아줘야 됩니다. 아, 이 정도 볶아지면. 와, 근데 토마토만 볶았는데 뭐 이래 냄새가 좋아요? 제 손을 거치니까. 아, 자, 여기서 그 다음 중요한 거, 물을 좀 넣어주세요. 네. 물을 한 두 국자 정도. 튀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기름 양보다 물량이 더 많으면 안 튀어요. 빠르게 넣어. 이거 완전 팁이다. 꿀팁이다. 자, 물을 좀 넣을게요. 팁. 오, 진짜 안 튀겨. 이 정도. 많이 넣지 마세요. 딱 토마토가 잠길 정도만 살짝만 넣으세요. 자, 그리고 케찹. 케찹을 왜 넣냐면 그냥 토마토로는 약간 향이 부족해요. 토마토 향이. 새콤한 맛을 더해주기 위해서 케찹을 좀 넣습니다.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갈 정도. 이 정도만 넣어주세요. 한 1분 정도 끓여주세요. 여기서 부글부글 좀 이렇게 놔둬주시고 간을 할 겁니다. 자, 소금 반 티스푼 정도. 반 티스푼. 형은 뭐 숟가락을 진짜 큰 거 쓰나 봐요. 아, 이게 좀 안 좋아요. 자, 설탕도 한 이 정도. 아, 많이 안 넣네요, 이 정도면. 네, 많이 안 넣죠. 한
1분 정도만 끓여주세요. 끓여주시고요. 아니 저는 이게 볶는 건 줄 알았는데 끓이네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는 볶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럼 왜 이게 토마토 달걀 볶음이에요? 어쨌든 먼저 토마토를 볶으니까 그런 거겠죠? 적당히 끓여졌으면 아까 개오는 전분물 있죠? 요거를 농도 맞춰가면서 넣으세요. 다 한 번에 다 붓지 마시고 넣고 바로 저어주세요. 그래야 전분이 풀려요. 안 그러면 안 풀려요. 이 정도면 또 충분히 됐습니다. 한 밥숟가락으로 두 숟갈 정도 넣으면은 지금 이렇게 응집력이 생기죠? 미리 볶아놨던 계란 넣고 넣고 오 약간 이렇게 부숴주면서 조금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대박이다. 저 한 입만 먼저 먹어봐도 돼요? 아 드셔도 되죠. 진짜 제가 이게 맛없나 맛있나 솔직히 말할게요. 오 대박. 진짜 맛있어요. 진짜 제가 중국에서 웬만해서 먹은 그런 음식점보다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나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아... 인정 인정. 오케이 나도 줘. 나도 줘. 한 입 드릴까요? 솔직한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진짜 맛있으면 맛있다 맛없으면 맛없다. 시켜서 시켜서까지 줘야 돼요? 또 아니 있어. 아 그냥 줘 빨리. 오우야 쌀밥 땡기다 쌀밥. 이거 진짜 레알 밥도둑. 오 맛있다. 아 근데 너무 조그만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세 명이서 어떻게 먹어? 혼자 먹을 거라니까. 자 소달목을 다 만들었는데요 이제 다른 요리도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식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편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종과 마건이었습니다. 안녕.